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보통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하면 턱에도 살이 붙어 이중턱이 되기 쉽지만 유독 얼굴에만 지방이 많은 경우 체중을 감량해도 이중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지방이 쉽게 쌓이는 부위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중턱 예방을 위해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중턱이 생기면 이를 생활습관으로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과 같이 지방을 줄이며 갸름하고 아름다운 턱선을 만들 수 있는 이중턱 지방흡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턱 지방흡입을 할 때는 지방을 골고루 빼면서 턱선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부위보다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지방 흡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얼굴 지방 흡입 수술 집도 경험이 충분한 전담의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